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마사회 심판처에 근무하는 정재민 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서울경마장에 아주 특별한 청년분들을 모시고 경마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심판 업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특별한 청년분들 바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네 분은 어떻게 처음 보시는 거죠? 네. 말을 옆에서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 말을 타본 적도 있습니다. 말 타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세 분은 승마나 경마 혹시 경험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이렇게 경마장에 오게 된 건 네. 처음입니다. 네. 네. 혹시 경마 심판을 뜻한 영어 단어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경마 심판은 다른 스포츠와 다르게 스튜어드라고 불러요. 청년 혁신 심판위원이라는 이 단어가 좀 기니까 오늘 여러분들 MG 스튜어드라고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네. 그럼 저희 말은 언제 보러 가나요? 지금 한번 보러 갈까요, 바로? 예, 우리 심판위원만 갈 수 있는 그곳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저희가 이제 지하마도에 왔어요. 지하마도에서는 마취 검사라는 걸 받아요. 이 마취 검사라는 거는 경주에 뛸 만한 건강한 컨디션이 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취 검사 한번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말 체중을 재요. 말마다 이 최적의 컨디션이 또 있는 체중이 있을 건데 그 체중을 저희가 부를 때 검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뛸 말이 왔는지 이를 보는 개체 식별 과정을 거치는데 마이크로칩 번호를 이렇게 찍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말의 외모나 말의 색깔, 성별 내지는 말 머리나 다리에 나 있는 흰점 이런 것들을 위주로 저희가 개체 식별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말마다 착용하는 장구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장구가 어떤 장구를 착용하고 있는지 공지가 되어 있는데 그 장구를 맞게 착용하고 왔는지 확인하는 장비 점검 과정을 또 거쳐요. 예시장은 어떤 곳이냐면 말과 기수들이 경주가 준비가 다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마 고객들께서 이 말에게 배팅을 하기 전에 직접 이 말을 처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부터는 실제로 경주가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리 심판위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한번 여러분들 모셔보려고 해요.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럼 한번 가보시죠. 심판실에 여러분들 모셨는데 이곳은 심판위원들이 경주를 감시하고 이후에 이제 경주 진행 상황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처리하고 나서 경주가 원활하게 다 진행되는지를 감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을 오늘 이제 심판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저희 서울경마장에서 수석 심판위원을 맡고 계신 박정열 처장님께서 여러분들께 심판위원 위촉증을 수여를 해주실 거예요. 네, 그러면 박정열 처장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서울경마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은데 명예 심판위원으로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자,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경주가 바로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제 경주 감시하러 한번 가보시죠. 6층에서 저희가 안전하게 경주가 진행이 됐는지 출발부터 시작해서 결승선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큰 사고 없이 경주가 잘 진행됐는지 이렇게 봤는데 자 이제는 이 경주가 공정하게 펼쳐졌는지 지하에 있는 심의실에서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의실로 직결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할 건데 이 금색이 칠해진 심판위원 전용 엘리베이터입니다.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심의실로 이동해서 또 한번 심의 과정을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금인가요? 250m 타점에서 발생한 상황이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로가 2번 입장에서 운신할 수 있는 한 마리 폭의 진로가 안 돼요. 그래서 2번 기수 입장에서 볼 때는 전방으로 추진하는 그 시간 동안에 말을 바깥쪽으로 빼내면서 거리를 손실을 좀 봤다고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수님이 이끌겨서 조금만 더 주의해서 타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선 직선으로 남은 400m 남겨놓고 채찍을 20회 사용하도록 저희가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데 21회 정도 사용하실 것 같아요. 21회?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심의하는 것도 보셨는데 우리가 경마를 시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경마의 공정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공정하게 경마가 이루어지냐라는 것 하나와 경주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회피해가면서 안전하게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과 기수 안전이 또 중요한 것도 화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누가 문제를 일으킨
야기자냐를 찾아서 이 야기한 행동이 어떤 가해 정도나 피해 정도로 볼 때 그냥 주의만 주고 말지, 그냥 서면 경고에 해당하는 견책을 줄지, 아니면 기승경기라는 처분을 해야 될지. 기승경기라는 건 이런 겁니다. 서울경마장 기준으로 토요일, 일요일 날 기승을 하잖아요. 그럼 기승경기 이틀을 처분했어요, 아까.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날 쉬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기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업자죠. 한 달 기준으로 보면 8일 내지 10일이잖아요. 만약에 8일이라고 치면 내 4분의 1의 월급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승경기는 이분들한테 굉장히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행방해가 있었지만 이게 다른 기수가 말에 위해가 될 정도다 그러면 기승경기를 처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받고 마지막에 또 채찍을 봤어요. 채찍은 아까 출발부터 100m까지 채찍을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더만요. 마지막 400m는 20회 이내로 때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400m 왜 더 많이 줬을까요? 마지막에 기수들이 막 라스트 스포트를 하니까요. 20회로 제한을 해놨는데 솔직히 20회를 정확히 지켰잖아요. 근데 이 기수는 21회를 통보를 더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한 번 더 써야 뭐 이거 좀 반발의 차이인데 좀 봐주면 안 돼요? 근데 봐주게 되면 또 형평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화면을 다른 기수들은 또 심의실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저 기수는 봐주는데 왜 나는 안 봐줘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차별에 대한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고, 이게 채찍이 불가항력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면 과태금을 주고 있어요. 어느 것이 공정이 더 높냐, 뭐 안전이 더 높냐 이걸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뭐 대등한 수준으로 지금 말과 기수의 안전이 전제된 상태에서 공정하게 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좋은 말씀해주시고 경주 진행과 심판 업무에 대해서 많은 설명도 해주신 박장렬 차장님께 감사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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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이제 저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인데 지금 이렇게 헤어진 게 너무 아쉬우니까 맞아요. 어떻게 퀴즈 한번 해볼까요? 퀴즈? 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말맛! 스튜어드! 정답입니다.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말막 하겠습니다. 20회입니다. 20회 정답입니다. 어마어마 이게 구호가 잘 안 맞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다시 한번 구호 한번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실까요? 네. 하나 둘 셋. 엄마. 아유. 자, 이제 2대 0인 거죠, 그죠? 분발하세요.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요. 네. 좋습니다. 세 번째 문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어마어마 가겠습니다. 어마어마. 네, 할게요. 네. 8명. 8명. 땡! 말마! 말마. 말마. 3명. 정답입니다. 압도적 1등입니다. 자, 이렇게 말마가 세 문제를 연달아 맞추셔서 3대 0으로 싱겁게 경주가 끝났습니다. 너무 아쉬운데. 한 문제만 더 하면 안 돼요? 한 문제만 더. 그러게, 저도 지금 준비를 좀 더 해왔는데.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위해 한 문제 더 받은 걸로 합시다. 좋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마어마. 어마어마. 어마어마 가겠습니다. 말발굽. 말발굽. 예. 아닙니다. 말마.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얼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에? 예. 눈, 코, 입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입이 앞에 있으니까 입이 아닐까요? 입. 네. 아닙니다. 예. 혹시 뭐 이런 힌트 없나요? 방금 제 입에서 다 나왔는데. 아, 예. 그럼 네. 어마어마. 예, 어마어마. 예. 네. 기수. 기수의 그 머리? 어떻게 동의하세요? 아니요. 말씀해주세요. 다시. 네. 네, 우리 채룡님도 말씀해주세요. 정답을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말의 입이 틀렸으니까. 네. 말의 코가 어떨지. 그럼 말의 코로 저희 동의하세요? 네, 동의. 크게 외쳐주시죠. 정답은? 정답은 말의 코. 말의 코. 정답입니다. 네, 저희 이제 오늘 이렇게 퀴즈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어떻게 해피하게 끝났네요, 그렇죠? 네. 예, 해피하게. 행복한 결말. 행복한 결말, 그렇죠? 네. 자, 오늘 이렇게 와줘서 너무 감사해요. 좀 오늘 어떠셨어요? 네, 촬영 소감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따로 경마공원에 와서 더 경마를 즐기고 가고 싶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촬영 경마팬 입장으로서 굉장히 궁금해할 법한 내용들 그리고 가보지 못하는 장소들을 가볼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경험이었고요. 이제 날이 점점 추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말에 이제 여러분의 가슴을 뜨거우게 할 그랑프리 경주를 네, 직접 관람 오셔서 연말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우리 청년혁신심판위원 MG 스튜어드 분들께 좋은 일 항상 가득하시길 제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구호 한번 외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할까요? 마사이 TV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 말은 왜 예민한 동물인가요? 귀에 쓰면은 깃발을 차는 버릇이 있는 말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말들도 다이어트 이런 거를 하나요? 이렇게 눈을 가려놓는 것도 시야를 앞으로 보기 위해서 가린 건가요? 이런 거는 어떤 건가요?